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나의 아버지는 광부였다 라고 하는 사진을 작품 착한 사진은 버려라 해서 발표하셨던 박병문 선생의 사진을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진은 선탄부입니다. 선탄, 광산에서 탄을 캐면 탄을 쓸 탄과 못 쓸 탄을 고르시는 여성분을 취재한 사진입니다. 오늘 아침부터 여성분이 출근해서 저녁 퇴근할 때까지의 시간상으로 시간 순서별로 편집이 되어 있는 사진 16장을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가 순서대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포토 스토리가 되겠죠. 포토 스토리, 잘 엮어진 포토 스토리를 여러분과 함께 보시고 사진을 읽으면서 또 재미난 얘기들을 엮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사진은 어떻습니까? 겨울 광산을 여러분은 보고 계십니다. 눈이 오고 있나 봐요. 그죠? 거기로 출근길에 올라가는 어떤 분. 여성인지 남성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제 멀어서. 그렇지만 아침 눈 오는 아침에 선탄하러 가시는 어떤 여성분의 사진일 것이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삶이란 고달프다. 그죠? 삶은 고달프죠. 부처님께서도 뭐 생즉 고, 그러니까 삶은 곧 고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은 아무리 행복해도 고통의 연속이죠. 그렇지만 그 고통이 나의 삶의 고통이 누군가에게 아름다운 일이거나 누군가를 삶을 편의하게 해주는 고통이 될 수도 있죠. 그죠? 나 하나의 고통으로는 끝나지 않습니다. 인생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두 번째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진은, 아이고, 출근하는 걸까요? 아침 무렵인 것 같아요. 해가 길게 저 역광으로 들어오는데, 탄을 나르는, 실을 나르는, 물건도 보이고, 레일도 있고 거기로 걸어올라오는 아주머니 둘의 모습. 두 분 아주머니께서 길을 따라오고 계신다. 그죠? 얼굴이 잘 안 보여요. 검은 것 같아요. 그죠? 검은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세 번째 사진 볼까요? 이 선탄에 쓰는 장비들인 것 같습니다. 마스크 같은 것도 있는 것 같고 장갑도 있고 뭐 별의별 것들이 있는데 머리에 쓰는 것들도 있고. 그죠? 식당인 것 같습니다. 참 조촐한 식당이네요. 어떻게 보면 초라한 식당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여기에다가 자기가 쓰시는 모자 쓰는 일용품들을 놓고 생활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사진 볼까요? 아침에 이제 작업 지시를 받으시는 광경인 것 같아요. 아주머니들이 작업반장님께 작업 지시를 받는 장면. 식당으로도 쓰고 회의장으로도 쓰고 작업 지시장으로도 쓰고 그렇게 아침 생활이 스타트를 하는 그런 장면이 찍혀 있습니다. 우리 박병문 씨 대단히 부지런해요. 그죠? 새벽부터 올라가서 촬영을 하고 또 하루 종일 촬영하고 저녁 무렵에 퇴근하시는 장면까지 촬영하고. 근데 이게 단 하루만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촬영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마음에 드는 사진을 머릿속에 다 그리고 올라가도 하루만에 이게 단번에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콘티를 잘 짜서 올라가면 하루만에 다 찍을 수도 있죠.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데 여러 번 살다시피 하면서 이런 것들을 촬영하죠. 다큐멘터리 촬영의 가장 중요한 점은 그 현장에 계시는 일하시는 분들과 소통이 우선 일어나야 됩니다. 그저 뭐 가서 카메라 들이대면 불쾌하잖아요. 여러분 옛날에는 요즘은 좀 달라졌습니다만 옛날에 자갈치 시장 저는 부산 사니까 자갈치 시장에 카메라를 들이대면요 SNS가 발달하기 전에 얘기해요. 그러면 아주머니들이 막 해를 썰다가 아니면 생선을 썰다가 그 썰던 칼로
사진 찍고 싶으면 뭐하노? 이렇게 해서 니 뭐하노? 섬뜩하죠. 근데 SNS가 발달하고 파워 블로그가 생기고 뭐 이런 것들이 발달하고 난 뒤에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사진이 찍히고 홍보가 되고 하기 때문에 횟집이 녹아나는, 잘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가보면 사진을 해를 쓰고 계시면 사진 찍고 있으면 어느 블로그에서 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삶의 현장이 달라지는 모습도 가끔 볼 수 있었습니다. 참 사람이라 신기하죠. 그러니까 그 예전에 이 생선을 썰던 어머니들은 삶이 너무 고달픈 가운데 생선을 쓰셨으면 칼을 들이대면서 너는 얼마나 잘 살길래 내 이 초라한 모습을 찍고 있니? 이런 광경이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생선을 회를 쳐서 파시는 어머니들이 그 일로 자식들을 대학을 다 보내고 훌륭하게 시집 장가를 보내고 난 뒤에 SNS 같은 것도 발달을 해서 촬영을 하게 되면 참나 이 일 때문에 훌륭한 삶을 살았다고 생각이 되시나 봐요. 그러면 그때는 답이 다르죠. 어느 블로그에서 오셨어요? 어느 신문사에서 오셨어요? 이렇게 자기의 삶이 똑같은 삶이지만 자기의 삶을 들여다보는, 스스로 들여다보는 방식, 창이 달라진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사진 찍는 사람에 대한 응대도 달라졌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여기 이 박병문 선생의 탐부, 선탐부들도 역시 이 스스로는 어떤 입장인지는 잘 알 수 없어요. 저희는 물어보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긍정적인 입장이든 아니면 부정적인 입장으로 선탐부 생활을 하고 있든 상관없이 박병문 선생이라고 하는 인격체가 들어가서 그분들에게 충분히 이 사진이 좋은 역할로 촬영을 하고 좋은 역할로 쓰이게 될 거라는 안도감, 신뢰감 이런 게 생겼기 때문에 사진을 촬영하는데 많이 호응해 주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시간을 내서 거울을 보고 있는 우리 젊은 어머니세요. 그죠? 마스크를 벗은 얼굴이 단가루로 거뭇거뭇합니다. 머리는 두건을 쓰고 있고 거뭇거뭇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꽤 이쁜 얼굴을 하고 계세요. 그죠?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신탄진에는 담배 공장이 있나 봐요. 지금도 거기도 담배 공장이 있는데 신탄진에 사는 그 분들이 며칠 모여서 얘기를 하는 그 중에 한 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분들 신탄진에 사는 바람에 어려서부터 담배를 피웠대요. 동네가 그렇게 담배가 흔했답니다. 광산마을에 살면 자연스럽게 직업이 광부가 되거나 선탄부가 될 확률이 높죠. 그죠? 뭐 삶의 현장에서 그걸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돌이 많은 지방에서 나면 집을 돌로 짓고 나무가 많은 지방에서 나면 나무로 집을 짓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자연스럽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석탄에서 석유로 넘어온 지가 꽤 오래되었고 다시 가스로 넘어와 있습니다. 요즘 이제 전기로 넘어갈 태세죠. 그렇게 되면 이전에 광부하셨던 많은 분들이 광부에 탄광에서 손을 놓고 사유로 다시 자신과 상관없던 새로운 사유로 와서 삶의 터전을 닦아야 하고 그러니까 탄광에 있는 곳에서 아직 일손을 기다리고 있는 곳이 있다면 광부 생활을 하시는 분 또는 거기서 선탄부를 하시는 어머니들이 자연스럽게 잔존하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 현상 자체가 보는 사람에 의해서 긍정적으로 보일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보일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아직도 저런 데서 저렇게 선탄 돌멩이잖아요. 사실상 그걸 고르면서 저런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분들이 선탄을 하고 아직도 석탄을 캐어내기 때문에 한국의 산업발전에 기여하는구나. 누군가의 희생을 하는데 저분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 산업 중흥을 위한 기여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긍정적인 마인드로 바라볼 수도 있죠. 박병문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이 사진을 바라보았는지는 여러분이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다큐멘터리라고 그래서 세상을 고발하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삼류죠. 꼭 그렇게 해서 다큐멘터리만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내가 하는 게 세상을 바꿀 거야.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유진 스미스도 한마디였습니다. 유진 스미스는 다큐멘터리의 대가죠. 근데 자신은 사진으로 세상을 바꾸려고 했는데 사진으로 세상은 바뀌지 않더라. 경각심은 일으키죠. 유진 스미스가 스페인촌을 촬영하고 난 뒤에 스페인촌의 왕이 스페인 각 아주 어려운 농촌에다가 병원들을 짓기 시작했다고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스페인촌의 그 삶은, 어려운 삶은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아요. 그죠? 대신에 그들이 병에 걸리거나 아픔이 있을 때 치료해 줄 수 있는 병원을 세웠다 하는 후문은 들리는 거죠.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변화시키는 거예요. 사진으로 뭐 혁명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멍청한 인간들이 가끔 있죠. 그것도 그룹으로 때려져 있어요. 저는 그걸 바보들의 행진이라고 하는데 마치 무슨 그룹을 지어서 자기들이 무슨 혁명적인 일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사진 모임들이 있습니다. 가만 보면 그러려고 그러면 기초적으로 아주 기초적인 실력들이 그 집단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뭐 세상을 바꾸든지 사진을 바꾸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일단 사진 실력들이 형편없어요. 사진 실력들이 형편없으니까 주류에서 밀려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걸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또 이념을 세워. 우리가 말이지. 응? 실력은 좋은데, 응? 세상이 인정해주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일이 나와서 딴짓 하는데. 그게 이제 고소, 고발, 이런 걸로 이어지는 거죠. 탈남 뒷공문이나 파고, 그런 걸 다큐멘터리로 하고, 그런 걸 다큐멘터리 집단으로 생각하고 있는 잘못된 멍충이들의 행진이 있다는 거예요. 다큐멘터리라는 것은 아름다운 미담도 전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동물의 세계. 그것도 다큐멘터리 아닙니까? 꼭 남의 뒷공문 파는 건 다큐멘터리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죠. 오늘 박병문 선생이 찍은 선탄부는 삶은 비록 가난하고 고달프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다음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까요? 선탄하고 있는 과정이죠. 선탄하고 있는 과정. 이 사실상 뭐 돌멩이잖아요. 그 어머니들이 팔목이 참 아프시겠어요. 저거를 그렇게, 저중에 쓸만한 것과 그냥 막 맨 돌멩이 석탄과 석탄이 아닌 것을 골라내는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쭉 서서. 그죠? 자, 어떻게 보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일감과 탄광에서 사시는 분들의 일감의 다른 점. 뭐 지금에는 기천이 없다지만 일감이 다르잖아요. 그것을 자신이 주어진 주위 환경에 적응해서 자기 일을 부지런히 하고 있는 어머니들을 여러분은 보고 계십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아이고, 점심시간인가 봐요. 그죠? 아무리 부자도 하루는 밥 세 대 먹어야 되고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세 끼는 먹어야 합니다. 부자라고 다섯 개, 열 개 먹는 것도 아니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참 배를 굶을 때도 굶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인간은 다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존재들이죠. 어머니들이 밥상에 앉아있습니다. 역시 즐거운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죠? 이제 쉬는가 봐요. 식사하시고 햇살이 들어오는 창 네, 기대어 쉬고 있는 어머니. 또 한 분은 옆으로 누워 계세요. 또 옆에도 한 분 누워 계시고, 앉아 계신 분, 누워 계신 분. 그죠? 고달프죠? 무거운 돌멩이를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는 게 쉬운 삶은 아닐 거예요. 식당에서 일하는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 식당에 일하는 그릇이 왜 가벼운 줄 아세요? 다 플라스틱으로 요즘 많이 쓰지 않습니까? 뭐 뚝배기 같은 거, 진짜 배기 뚝배기, 흙으로 만든 뚝배기 같은 거는요. 그 어머니들이 일을 하시면 손목이 나간대요, 결국은.
그래서 고급 식당에 가면 그릇이 무겁죠. 그래서 다 끌고 다니지 않습니다. 들고 다니지 않고. 예, 고급 식당에 가면 갈수록 그릇이 무거운데 일반 식당이 가벼운 이유는 그 중노동에 예, 손목이 다치지 손목을 다치지 않게 위해서 플라스틱을 많이 쓴다고 합니다. 다음 사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당하다 이번 모습 그죠? 그죠? 어머니의 서 있는 모습, 선탄부에 서 있는 모습을 아주 당당하게 기록한 박병문 작가의 사진을 보고 계십니다. 또 선탄하는 장면이다, 그죠? 아까와는 방향이 다른 데서 촬영한 것 같아요. 다른 곳이든지 다른 장소인 것 같든지 아니면 방향을 바꿔 찍은지 확실히 이 장소가 달라진 것 같아요. 여기도 열심히 선탄하고 있는 여성분들. 저 분진이잖아요. 탄광에 계시는 탄부들에게 생기는 특별한 병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진폐증, 그죠? 탄을 많이 마시면 생의 폐에 탄가루가 쌓이는 병. 또 하나는 암인데 샤워하잖아요. 그러면 그 샤워해서 남은 이제 이 탄가루들이 쓸려 내려가다가 사타구니 사이쯤에 잘 머무나 봐요. 그것들이 응집되어서 어떤 무슨 암이라 그러던가 그 암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나 봐요. 그래서 어머니들도 진폐증이나 이런 걸 근리장기 위해서 저렇게 강력한 형태의 마스크를 쓰고 계시는 것이겠죠.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아, 이제 일이 다 끝나봤나 봐요. 일이 다 끝나고 하루 일과를 되돌아보는 되게 피곤해 보이십니다. 그죠? 어떤 넋을 잃고 있고 그렇게 보여요. 서 있는 분도 넋을 놓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앉아서 얼굴을 감싸고 계시는 분의 표정도 그렇고 그때 예, 그걸 보고 서 계시는 어머니의 모습도 그렇고 주머니 손 넣고 계신다. 그죠? 아, 이제 퇴근하고 집에 가실라나? 퇴근하고 집에 가시는 장면인가요? 이제 그렇게 퇴근 준비를 하고 가시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누구나 뭐 하루 24시간이 있고 출근을 하면 퇴근을 하게 되죠. 그죠? 예. 아까 하던 얘기를 조금 더 진척을 해보면 사진을 한다는 것이 주류 사회에 들어간다 또 주류가 된다 이것과는 좀 별개의 문제 해보시면 저는 그런 얘기를 자주 해요. 이제 그런 질문을 받죠. 어떻게 하면 유명해질 수 있느냐. 저는 그런 답을 합니다. 유명해지는 것은 아마 사주팔자의 능력 같다. 근데 유명해졌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유명해지는 것은 사주팔자의 능력 같다. 그럼 유명해지는 팔자, 사주팔자 따로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사진만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들을 여러분 잘 관찰해 보시면 그림만 잘 그리거나 연주만 잘하는 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진만 잘 찍거나 그래서 유명해지진 않아요. 사진 잘 찍는 사람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자기를 팔아내는 능력, 자신을 팔아내는 능력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드시. 그 팔아내는 능력 중에 하나가 글쓰기. 자신을 글로 표현하는 능력. 배양해야죠. 이제 타고난 분, 누가 날 때부터 프로입니까? 날 때부터 다 잘 쓸 수는 없잖아요. 그 능력을 배양해야 되죠. 사진 찍으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줄이에서 밀려나가지고, 끼리끼리 모여서, 사실 우리가 실력이 좋은데 말이지, 별거 아닌 것들이 대단한 짓을 하고 있어. 이렇게 뒷담화나 하는 친구들은 일단 사진도 후지지만 글을 쓸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 글을 쓸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자신의 사진을 자신의 생각을 정형화해낼 능력이 없다는 거죠. 정형화해낼 능력이 없다. 그리고 그런 조직은 예를 들어서 훌륭한 조직은 정신적인 지주가 반드시 있습니다. 사진을 잘 찍고 못 찍을 떠나서 그 조직 전체의 이념을 보담아낼 만한 누군가가 존재하죠. 그리고 되게 건강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건강한 생각을 하는 사람. 근데 줄에서 밀려났다고 하면 이렇게 한 친구들은 보면 전부 다 뭐라 그러나 상처받았다 그럴까요?
뭔가 이렇게 세상에 대한 건강한 분노가 아니고 자기가 떼밀려 나온 것에 대한 그 분노라 그럴까?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는 건강한 다큐멘터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다큐멘터리를 하기 위해서는 찍는 사람 자체가 건강해야 돼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해야 됩니다. 이 사진가들 중에 이제 우파 사진가도 있고 좌파 사진가도 있잖아요. 근데 사진가 자체가 오른쪽이든지 왼쪽일 수는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진은 그렇기 때문에 사진이 오른쪽을 찍거나 왼쪽을 찍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총체적으로는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데 일조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념이 좌파적인 이념이거나 우파적인 이념이나 상관없이 자기가 하는 일이 건강한 사회를 만들 거야 라고 하는 나름의 신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건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훌륭한 사람들은 좌쪽이든 우쪽이든 만나보면 훌륭하거든요. 훌륭해요. 정신적으로 건강한 분들이고 훌륭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약간 2류나 3류 있잖아요. 내가 비관적이면서 만날 남 디납하고 뒷담만 하고 그걸로 인생 허비하면서 사진 한답시고 글 좀 쓴답시고 까불락거리는 인간들이 있잖아요. 그죠? 정착도 못해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결국 인생을 허비하는 거죠. 자신의 아픔, 자신이 피해자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거죠. 선탄부를 찍으러 들어가거나 탄부를 찍으러 들어갈 때 내가 피해자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요. 피해자 의식에 쩔은 사람들이 지키는 겁니다. 근데 내가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사고가 바르고 생각이 건강하면 건강한 사진을 찍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사람들로부터 감동을 불러일으키죠. 그래서 이 감동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생활을 하고 있는 데는 광부이거나 선탄부가 존재하기 때문이야. 그러니 저들이 저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우리는 거기에 상응하는 응분의 대가를 내어야 해. 이렇게 긍정적으로 풀어가는 방법이 있고, 그쵸? 긍정적으로 풀어가는 방법이 있잖아요. 또는 그게 아니고, 우리는 피해자야. 우리는 가난에 쩔어 있어. 우리는 너희들로부터 이렇게 노동을 착취당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한다면 또 다른 입장이 진행이 되고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석탄을 써서 우리가 전기를 얻는 우리들로서는, 그것도 죄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건 건강하지 않죠. 죄의식을 가지게 하는 것은 건강한 작업이라고 생각하기는 힘들어요. 다음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이 사진은 찍게 해주신 분도 참 대단하지만 이걸 찍은 박병훈 선생도 참 집요하네요. 귀엽고, 여성 샤워실 아닙니까? 가가지고 그 뒷모습을 귀엽고 찍어내셨네요. 자, 요쯤 되면 이제 일이 다 마치고 아침에 출근해서 선탄하고 점심 먹고 선탄하고 이렇게 하루 일과가 거의 다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퇴근하는 모습이 마지막 장면이 아니겠는가. 요쯤 되면 이렇게 예측이 가능하죠. 마지막 장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당하게 퇴근하시는 어머니들의 모습입니다. 주머니에 손을 놓고 춥겠죠. 그죠? 겨울. 또 아니면 초봄이나 또 비라도 질척질척 오면 얼마나 춥고 손실입니까? 그죠? 네, 그런 길을 이제 내려서 가정으로 돌아가시는 세 분의 어머니들을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삶이란 게 참 고달프죠. 그렇지만 가정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려운 일도 마다하지 않고 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해요. 여러분, 이야기는 제가 한 50대까지는 입을 다물고 비밀로 해서 말을 안 했는데 50이 돼서 제가 가족에게 발표를 했어요. 제 가족. 사실은 아버지가 너희들의 아버지가 한쪽 눈이 안 보인단다. 저는 실제 한쪽 눈이 둘 중에 하나가 시력이 제로입니다. 완전히 제로입니다.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빛도 감지 못합니다. 그렇단다. 이거를 제가 50이 되어서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 한쪽 눈 실명이 그렇게 대단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저 자신에게는 일종의 트라우마로 남아 있었든지, 그걸 자랑스럽게 뭐 말할 건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들에게 그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인터뷰 때도 이제 누가 물어보면 사실은 한쪽 눈이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뭐 자랑거리는 아니니까. 근데 저는 어릴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제가 어떤 사고로 또 한쪽 눈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럼 저는,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노래를 부를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될 것이다. 길거리에서 부르는 거 아니고 아주 찬송가를 그럴싸하게 불러서 예배당을 돌면서 찬송을 불러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이렇게 만에 하나 일일 때에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또 한쪽 눈을 열심히 생활하고 있지만 여러분 사진 해서 먹고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시죠? 그래서 만약에 생활이 어려우신다면 밤에 대리운전을 해서라도 가족을 부양하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대리운전하는 게 뭐 그렇게 부끄러운 일입니까? 응? 내가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사진으로 그게 힘들면 사진도 하지만 대리운전을 해서라도 가족을 부양하겠다는 게 애비로서 뭐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죠? 세상을 탓하기 전에 제가 열심히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항상 머릿속에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박병문 선생의 선탄부를 보면서 삶에 대한 이런 저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인생을 긍정적으로 볼 것인가? 부정적으로 볼 것인가? 다큐멘터리를 건강한 눈으로 할 것인가? 뒷담화식으로 할 것인가? 건강한 부류의 다큐멘터리를 하는 친구들과 여러분 어울려야 되는가? 아니면 밀려나서 뒷담화나 하고 잘 되는 거 꼴을 못 보는 그런 친구들하고 어울려가지고 자기도 그런 세상에서 계속 흘러내려가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해 주게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박병훈 선생 특별히 전화가 오셔서 선탄부를 한 번 더 소개하자고 하셔서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우리 선탄을 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어머니들의 모습을 건강한 모습, 자신만만한 모습을 여러분과 함께 보았습니다. 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이었습니다.